오늘은 맛있는 막국수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이 속초에 가서 일단 설악산 등산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까 5월 15일까지는 대청봉까지 가는 모든 등산 코스가 통제여서 일단 울산 바위만 다녀올까 했었는데요. 울산 바위도 이날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비도 오고 눈도 내리고 그래서 그런지 통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강원도 고성, 토선명 쪽에 갔는데요. 그냥 교환 막국수. 이 집을 갈까 하다가 이 근처에 더 유명한 집이 있어서 이 백촌 막국수 여길 갔습니다. 백촌 막국수와 이 교환 막국수는 그렇게 뭐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요. 하여튼 이 가다 보면은 주차장도 있고 주차 안내해 주시는 분도 있고요. 조금만 더 올라가면은 이렇게 백촌 막국수를 쉽게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백촌 막국수 속초와 고성에서 막국수 맛집으로 엄청 유명한 곳인데요. 저도 드디어 이번에 방문을 해봤습니다. 항상 소문으로만 듣다가 처음 방문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이 빨간색 벽돌 건물이 식당인 줄 알았는데 이 옆에 있는 작은 건물이 식당이더라고요. 백촌 영업시간은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이고 매주 수요일은 휴무입니다. 일단은 오픈하면은 오픈 전에는 줄서 있어야 되고 오픈하면은 대기표에 이름 적으시면 되고요. 신발 벗고 들어가야 하고 이런 방이 좀 양옆으로 두 군데 있었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메뉴판 정말 막 메밀국수와 편육 심플하게 있고요.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고 추가 반찬은 셀프로 일단 주방에서 더 가져다가 드시면 됩니다. 테이블 보시면 깔끔하니 있을 것다 있고 자리에 앉으면 바로 물부터 주십니다. 먼저 편육을 주문하였습니다. 편육과 함께 밑반찬들도 세팅이 되었는데요. 밑반찬들, 일단 새우젓갈 편육과 같이 먹기 좋았고, 일단 겨자 소스랑 이 비빔 양념장은 나중에 막국수에 넣으시면 되고요. 열무김치, 아삭하니 맛있는 열무김치고, 백김치도 되게 슴슴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이 명태 무침이 상당히 부드럽고 맛있어서 깜짝 놀랐고요. 약간 좀 단맛이 있었지만 술안주로도 상당히 좋은 그런 명태 무침이었습니다. 그럼 편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육, 거의 뭐 수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또 둘이서 먹으면은 적당하단 또 그런 생각이 드는 양이었고 일단 접시가 거의 손바닥만한 접시에 고기들 좀 보기 좋게 두툼하게 썰려서 나왔습니다. 고기는 약간 삼겹살 부위 같은데 일단 비계랑 살코기의 비율 상당히 적절해 보이고요. 일단 고기 한점딱 집어 보는데 집는 순간 오 상당히 부드러운 그런 좀 편육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그냥 먹어도 맛이 괜찮았지만 여기에 이 명태 무침 올려서 또 같이 드시면은 꽤 맛있는 이런 편육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에 기본적인 간이 되어 있어서 그냥 먹어도 좀 짭짤하니 맛이 괜찮더라고요. 정말 소주를 부르는 마성의 그런 좀 편육이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왜 여기에서 사람들이 테이블마다 다 편육 이렇게 올려놓고 먹는지 알것 같다는 생각 들었고요. 새우젓 올려서 먹어도 맛있고, 아, 인간적으로 이렇게까지 부드럽고 좀 맛있는 수육은 상당히 오랜만에 먹어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되게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의 그런 좀 편육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백촌 막국수 가시면 꼭 한번 드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럼 이어서 막국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메밀국수라고 하는데요. 거의 동치미 막국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치미 대접에 양 많이 나왔고요. 살얼음 동동 시원해 보입니다. 일단 이 막국수 면은 한 덩어리 나왔고 면발이 좀 얇아 보이는데요. 김가루랑 뭐 깻가루랑 삶은 달걀까지 일단 구성은 되게 무난하니 괜찮아 보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동치미 넣고 싶은 만큼 넣어서 면 풀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되게 좀이 면발부터 좀 괜찮아 보이는 게 과연 맛이 어떨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먼저 동치미만 맛을 봤을 때에는 동치미 자체는 뭐 엄청 맛있다까지는 아니고 이 정도면은 좀 시원하니 괜찮네. 그리고 동치미에서 좀 단맛도 좀 느껴지는 조금 쉽게 맛보기는 힘든 좀 그런 동치미란 생각은 들었습니다. 하여튼 평타 이상이라는 뜻인데요. 하여튼 동치미 넣을 만큼 넣고 면발 잘 풀어줬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양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막상 이 막국수만 먹으면은 좀 양은 적을 것 같고 아마 곱빼기로 먹어야지 좀 식사용으로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좀 그런 메밀 막국수였습니다. 하여튼 막국수, 동치미 막국수 오랜만에 먹어주는데요. 일단은 이 육수랑 면발이랑 또 섞이니까 그냥 동치미만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게 마음에 드는 그런 막국수였고요. 되게 식감이 되게 면발이 좀 얇아서 그런지 되게 좋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편육도 같이 올려서 막국수랑 같이 먹어주면은 더 맛있는 좀 막국수를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좀 기대 이상의 막국수 맛이어서 편육 먹는 거 살짝 까먹고 막국수에 좀 집중을 했고요. 일단 동치미 막국수 오랜만에 먹어보는데 아 되게 좀 속도 개운하게 해주고 술 마신 다음날 해장용으로도 먹어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동치미 막국수였습니다. 하여튼 인터넷 봐도 후기들도 되게 좋은 그런 백촌 막국수인데요. 저도 처음 먹어봤지만 막국수 지금 이 편집하는 이 순간에도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막국수이고요. 하여튼 편육도 너무 부드러운 그 맛과 식감이 좋아서 다음에 또 먹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막 편육입니다. 하여튼 백촌 막국수 유명한 만큼 일단 속초나 고성 가시면 꼭 한번 가볼 만하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상 이어서 좀 강원도 고성, 이 속초의 바닷가 영상 있으니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